예, 오늘 외부 전문가로 홍성인 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님, 그리고 장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안건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들 박수로 이렇게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유행의 장기화로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일상 복귀와 민생 경제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위기를 잘 극복해 왔고, 위기에 강한 나라, 위기일 때더 돋보이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왔습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많은 국민들의 고통과 협력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 아름답고 눈물겨운 사연들이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지원금이 힘든 시기를 건너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전통시장, 동네가게, 식당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내손안의 개인비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정보를 손쉽게 안내받고 간편하게 신청하여 지급받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에 디지털 강국, 전자정보 선도국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입니다. 우리 수출이 회복을 넘어 대한민국 수출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8월 수출도 34.9% 증가하여 같은 달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개월 연속 월별 수출액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역대 최단 기간 안에 수출 4천억 달러를 돌파한 것입니다. 이 추세를 유지한다면 올해 사상 최고 수출 기록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제조업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과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양적인 면에서 놀라운 성장세와 함께 질적인 면에서도 한국 경제의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품목별 수출 성장세를 보면 더욱 탄탄해진 우리 경제의 면모를 알수 있습니다.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등 전통적인 주력 산업과 함께 신성장 유망 산업이 모두 선전하며 사상 최초로 15개 주요 품목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바이오 헬스, 2차전지, 농축산식품, 화장품 등 신산업의 수출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출 호조에 따라 상반기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주력 산업은 반도체, 조선, 스마트폰, OLED, TV 등이 세계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굳건한 지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망 산업들도 급성장하여 SSD는 세계 1위 국가로 부상했고, 전기차 배터리는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성장하여 1위 중국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수출도 세계 5위 반열에 진입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시대적 대세인 친환경, 저탄소 경제 전환에 사활을 걸고 속도를 높여 나간다면 우리 수출 산업의 미래 경쟁력은 더욱 막강해질 것입니다.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내수 회복세가 더딘 것이 민생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면 서비스업과 관광 문화업,
소상공인과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부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연장하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 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대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앞으로 점점 더 영업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 덕분에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차 접종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서며 18세 이상 성인의 접종률이 70%에 다가가고 있고 접종 완료율도 40%를 넘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최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접종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 접종에서도 앞서가는 나라가 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고지를 바라보며 함께 힘을 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